안녕하세요, 이루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근황 말씀드릴 겸몇 가지 소식 전해드릴 게 있어서 영상 올리게 됐어요. 우선 막학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제 채널에 자퇴 고민하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진짜 졸업을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도 몇명 사귀고 동아리도 들고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새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졸업 소식과 함께 전해드릴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안 하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하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를 사랑해주는 좋은 동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에 복학 준비를 하면서 좀 정신이 없어서 말할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졸업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재작년에 아프리카 TV에 복귀를 하면서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또 보라크루 활동도 하면서 지냈는데요. 많은 BJ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취미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게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상금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제가 머니게임에 참여했던 이유는 그때는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는데, 가족분 중에 암에 걸리신 분이 계셔서 저희 집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참가자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크고 잘못했던 점도 있기 때문에 전부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돌려드리게 되었고요. 공혁주님 채널에 가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제가 아프리카 TV에 복귀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족분은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되었길 바랄 뿐입니다. 올해 학교 다니면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